안녕하세요. 하우스오우 지원입니다. 우리 코바늘 가방 만드는 거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하나를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얘네를 접어서 서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바늘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바늘부터 보시면 끝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실을 걸어서 뜨개질을 할 거기 때문에 날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하면 조금 수월하고요. 요렇게나 요렇게나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탈에서 오는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 건너뛴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X자로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로 꼭 눌러주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실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가닥이 있죠? 요거를 항상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요 쌀알 같이 하나, 둘, 세개 되어 있는 거를 사슬뜨기라고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까 잡은 거에서 요 손가락에 감은 고리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감아서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감아서 요 고리 밖으로 나오는 게 사슬뜨기 하나예요. 바늘이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쓱 감아서 나오면 사슬뜨기입니다. 바늘이 실이 앞에 있는 상태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하면은 바늘이 실의 뒤에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상태에서 감아서 나오기. 요거를 사슬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라고 해서 기둥코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 길긴뜨기 한 코랑 동일시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 한 셈이에요. 한길 긴뜨기라는 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두 개의 실 하나 두개 있잖아요. 요거를 항상 이렇게 같이 잡고 들어가야 돼요. 뒤만 잡거나 앞에만 잡거나 하면 이따가 이 실을 꼭 조여서 당겨줄 건데 이뭐 뒤에만 한번 잡았다거나 앞에만 한번 잡으면 실이 당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길 긴뜨기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번 감아서 손가락에 감은 고리에 넣어 주시고요. 요실 걸치고 나오세요. 한번 감아서 지금 보시면 바늘에 하나, 둘, 세개 걸려 있죠? 감아서 앞에 두 개만 빼고 감아서 나머지 두개다 빼줄 거예요. 도안상에는 지금 사슬 두 개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감아서 고리로 들어갑니다. 요실 걸치고 나오고요. 바늘에 하나, 둘, 세개 걸려있죠? 감아서 앞에 두 개. 감아서 나머지 두개다 빼주시는 게 한길긴뜨기예요. 손이 어색해서 막 요렇게 되겠지만 요 부분은 팽팽해야지 뜨개질 잘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감아서 고리로 들어가고요. 걸치고 나옵니다. 감아서 앞에 두개 빼야 되는데 되게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앞에 머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막 돌리면서 나오면 나오지도 않고요. 나온다 그래도 뭔가 다른 걸 끄집어서 올 때가 있어요. 감아서 앞에 부분 인사하듯이 머리 숙이면서 뒤로 직선으로 쭉 뽑아주셔야 돼요. 감아서 이렇게 안 나온다고 돌리면 안 됩니다. 감아서 앞에 머리 숙이면서 인사하듯이 쏙 빼주시면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한 번만 더, 마지막. 감아서 고리에 들어가고요. 감아서 나오고, 세 개,
감아서 인사하면서 앞에 두 개, 감아서 나머지 두 개 다 빼주시는 게 한길긴뜨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가방 만들 때 거의 60%가 이 한길긴뜨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길긴뜨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 해보신다 그러면 여기 한길긴뜨기 연습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 가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러서 코바늘 기초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타레에서 오는 부분을 잡고요.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세 번째 손가락에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 잘 잡아주시고요. 바늘에, 손가락에 감은 고리에 바늘 넣어서 감아서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바늘에 걸려있는 요거는 절대로 코로 치지 않아요. 자, 이제 한길긴뜨기 해줄 거예요. 감아서 들어가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인사하면서 앞에 두 개, 감아서 인사하면서 나머지 두 개. 지금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사슬 셋,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면 또 사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한길긴뜨기 또두개할 거예요. 하나, 둘, 또 사슬 둘.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요거를 반복해가지고 요게 요 모양이 8세트가 나오면 돼요. 지금은 2세트가 된 거죠. 세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사슬뜨기 하나, 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이게 너무 길어져서 막 늘어져서 잡기가 힘들면 저처럼 손가락 뺐다가 이거 두 개만 같이 잡아주셔도 돼요.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몇개 했지? 자, 요거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하고 사슬 두개한 거가 8세트가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끝이에요. 요 꼬랑지실을 쫙 잡아당겨서 얘네가 배꼽처럼 오므라들 때까지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새 요만큼을 다 떠서 마지막에 왔는데 얘와 얘는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요거는 그냥 긴뜨기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얘와 얘를 붙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와 얘만 떨어져 있잖아요. 시작하는 애와 끝에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긴뜨기를 해줄 건데 원래대로라면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에서 요거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정확한 코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고리,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긴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감아서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감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손가락에, 바늘에 세 개의 실이 걸려있죠? 감아서 요거를 다 한꺼번에 빼주시는 게 긴뜨기예요. 긴뜨기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 다 연결이 됐어요. 자, 2단입니다. 2단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항상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거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방금 김뜨기로 연결한 요 고리로 들어갈 거예요. 첫 단에서 시작했던 그 사슬뜨기와 마지막 코 사이 여기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도안에서는 옆에 무늬로 넘어갈 때는 항상 사슬을 두 개씩 해줄 거거든요. 여기는 사슬 하나인데 여기는 사슬 두 개예요. 여기는 세 개예요. 그런 거 없이 무늬 하나하나 옆으로 지나갈 때는 항상 사슬 두 개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해준 거고요. 사슬 두 개 할 차례. 하나, 둘.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한길긴뜨기가 네 개예요. 네 개가 그 전단에서 만든 사슬뜨기 두 개 위에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아서 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두 개 여기로 가서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고리 자체로 뿅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네 개를 해줍니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밀어서 자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셋, 넷.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또 옆에 무늬로 가니까 사슬 두 개. 그래서 옆은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두 개가 요 모서리, 요 사슬 두 개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옆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 두 개였던 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도 둘 하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둘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같은 고리예요. 옆고리 아니고 같은 고리입니다. 됐죠? 그럼 또 옆에 무늬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슬 둘 하고 아까처럼 여기 했던 것처럼 전단에서 만든 사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 넣어줄 거예요. 자, 했으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또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요거가 이제 한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와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두 개가 또 들어갈 거입니다. 사슬 둘 해야죠.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할 자리 없을 것 같으면 얘 밀어주세요. 그럼 고리가 또 자리가 생겼죠? 한길긴뜨기 하나, 둘, 또 사슬 둘. 요만큼 했으니까 또 한길긴뜨기 네 개. 자리 없으면 요렇게 밀어주세요. 세 개, 네 개, 사슬 둘. 내가 지금 사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한 코 한 코 다르긴 한데 코바늘 처음 하시면은 그거 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살짝 풀러보세요. 응? 근데 모양이 괜찮게 남아있죠? 그럼 걔가 사슬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또 풀러봅니다. 근데도 한길긴뜨기 모양이 아직 괜찮게 남아있어요. 멀쩡하게. 그러면 아 그게 사슬 내가 두 개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풀러봤는데 요번엔 한길긴뜨기가 풀어지죠. 그럼 그게 사슬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풀러보는 게 더 모양 보기가 쉬워요. 사슬 두 개 하시고 요번에는 또 모서리예요. 이제 모서리는 무조건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또 옆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사슬뜨기 둘.
이제는 뭘할것 같은지 약간 감이 오시죠? 옆에 무늬의 한길긴택이 4개 할 차례. 자, 그러면 뭔가 모양이 이상한 거가 돌아왔어요. 지금 원래 모서리에는 한길긴택이 둘, 사슬 둘, 한길긴택이 둘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모서리의 반만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는 다 하고 돌아오면서야 얘 반을 채워줘야지 여기 모서리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전단에서 만든 긴뜨기로 만든 고리에 고리 자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같은 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얘도 긴뜨기로 또 연결을 해주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감아서 이 한길긴뜨기의 머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뭐 뒤에만 잡거나 앞에만 잡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머리 탁 잡아서 감아서 나오고요. 한번 감아서 다 빼주시면은 요게 긴뜨기로 연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3단 또 사슬 3개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방금 긴뜨기로 만든 고리에 요렇게 넣어서 방금 긴뜨기로 만든 요 고리에 한길긴뜨기. 하고 또 옆으로 넘어갈 거니까 사슬 둘. 지금 여기 했어요. 사슬 둘까지. 요번에는 네 개, 사슬 둘, 네 개.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했으면 사슬 둘. 또 요거를 건너뛰고 요거에 앞뒤로 사슬 안길긴뜨기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했으면 또 사슬 둘.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또 모서리가 왔으니까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무조건 가방 우리 14단까지 뜰 거거든요. 무조건 모서리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이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 시작하는 요 부분만 틀리고요. 했으면 사슬 둘 하고 전단에서 만든 사슬뜨기 두 개에다가 한길긴뜨기 네개 넣어줄 거예요. 사슬 둘. 여기까지 한 거고요. 또 한길긴뜨기 4개. 여기까지 왔어요.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모서리니까 모서리 세트. 한길긴뜨기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같은 고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 둘, 한길긴뜨기 둘. 요거는 모서리 가방 끝날 때까지 공통입니다. 사슬 둘. 자, 또 여기 전단에서 만든 고리에 사슬뜨기에 한길긴뜨기 넷, 사슬 둘하고 한길긴뜨기 둘. 요런 식으로 반복돼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안이 되게 복잡한 느낌이 나지만 사실 요 부분 빼고는 다 반복이라 똑같고요. 지금 하나, 둘, 3단. 3단 지나가면 또 4단부터는
또 반복이라서 또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 요거만 잘 넘어가면은 되게 빨리 은근 쉽게 잘뜰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도안이 좀 복잡한 느낌이라서 약간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모서리는 언제나 모서리 세트. 마지막 모서리가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모서리 반쪽만 하면서 시작한 거고, 돌아오면서 이 모서리를 완벽하게 채워줘야지 이한 3단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천단에서 긴뜨기로 연결한 요 고리, 요렇게 자체로 들어가서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또 긴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감아서 한길긴뜨기 머리 이렇게 콕 잡아서 감아서 나오고 한번 감아서 다 빼주시면 3단의 끝입니다.